요기니 요가 지도자협회의 이지혜입니다. 도솜무아 나마스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리 뒤쪽 푸는 거 영상들을 조금 찍어보았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칭 위주였죠. 오늘은 약간의 근력을 좀 사용해서 가시는 동작들을 볼 거예요. 자, 가볍게 목하고 손목, 어깨 주변 좀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매트 하나 깔아놓으시고 몸은 조금 적당히 푸신 후에 저랑 같이 바로 테이블 포즈에서 진행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자리에서 두 무릎 매트 중앙에 양손 어깨 바로 밑에다 짚어주시고요. 두 무릎 붙이신 상태에서 네 발로 기어가는 4포인트 자세. 어깨 바로 밑에 손이 있어야 하고요. 손이 딴 데 삐져나가 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발등 내려놓았고요. 일단 어깨 내려 가슴 펼쳐 멀리 바라보시는 카우 포즈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말아넣고 어깨 주변 천천히 말아넣어서 시선 편한 곳으로 떨궈주시고요. 이때 호흡 마시는 호흡에 멀리 바라보시고 내쉬는 호흡으로 안으로 닫아서 복부의 힘 코로나 입으로나 편안하게 호흡하시면 되고요. 어깨 가슴 쫙 덮여주셨다가 다시 꼬리뼈 최대한 안으로 말아주시면서 복직근의 힘 약간 주셨어요. 이 카오와 캣포즈를 이어서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왼쪽 무릎을 배꼽 중심으로 맞춰 내려놓으시고 약간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수건 접어서 우리 무릎 밑선에 두고 가시면 돼요. 오른 다리를 쭉 뻗어 주실게요. 방금 하셨던 카오포즈처럼 가슴 열고 허리선 약간 눌러줘요. 하지만 이렇게 어깨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목은 길게 뽑으신 후에 오른쪽 발끝에 힘을 줘서 천천히 다리를 끌어올릴 거예요. 이때 잘 보시면 나 다리 올릴 거야 하고서 골반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골반 잘 맞춰서 발끝 최대한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 힘만 실어줘요. 방금 했던 캣 모양처럼 등 동그랗게 말아주시면서 무릎을 당겨오실 때 무릎이 최대한 코끝과 가까워진다 생각하시고 복부에 힘 실어주실게요. 다시 한번 저와 같이 가슴 열고 내쉴 때 닫아오시고 한 번 더 어깨 가슴 열어주시면서 허벅지 뒤쪽 엉덩이 댕댕해지는 느낌 내쉬는 호흡에 어깨 등 동그랗게 말아서 닫아오시고요. 반복 한 번만 더 해서 다섯 번 채우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에 힘 실어서 닫아오시고요. 네, 그대로 그 다리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방금처럼 녹지 않게끔 바닥과 수평을 이뤄 주실게요. 이때 승모 올라가 있지 않게 최대한 낮춰서 목 뒤 길어지게 해주신 후 여유 되시는 분들 왼손끝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손끝 괜찮으시면 떼볼게요. 손끝과 발끝이 앞뒤로 길어진다는 느낌 받으시고요. 시선은 바닥 떨고 목 뒤도 길게 뽑아낼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복부 주변으로의 힘, 허리 주변으로의 힘, 앞뒤 밸런스 맞춰주시고요. 또 마시고 내쉬면 손끝과 발끝이 앞뒤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앞뒤의 밸런스도 맞춰주실 거예요. 호흡 마저 세 번 더 갈게요. 내 몸에 전신 안 쓰는 근육 없이 하나하나 다 느껴주시면서 둘 한 호흡 더 손을 다시 바닥으로 짚어낼게요. 낮춰있는 승모와 함께 오른 다리 업, 아래, 둘, 업, 아래, 반복 10번, 셋, 아래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번째에서 다리 든 상태에서 발끝 그대로 뒤꿈치를 플렉스로 하여 주시고요. 내린 승모 덩기키 원, 투, 쓰리, 포 오른쪽 엉덩이 대둔근 중둔기 꽝꽝 조여서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열, 뒤꿈치 멀리 밀어내듯이 엉덩이 빵빵하게 힘주시고요. 네, 그대로 오른쪽 무릎 내 겨드랑이 낀다 생각하고 후 당겨와요. 다시 뒤에서 내쉬는 호흡에 후
다시 뒤에서 셋. 골반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거에 괜찮은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 더. 둘. 옆구리 꽉 접어서 한 번 더. 가져오신 내 무릎에 엉덩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자, 그대로 조금 버텨볼까요? 무릎을 아랫선으로 내려주셨다가 옆으로 원, 중둔근 후, 투, 쓰리. 이때 오른쪽 무릎을 드는데 왼쪽 엉덩이가 바깥으로 너무 빠져나가지 않도록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열 개째 다리 들어주신 상태에서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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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리 내려놓을 거예요. 무릎 사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끔 하여서 아까처럼 어깨 말고 등 말고 동그랗게 마시고 내쉬면서 목, 가슴, 허리 멀리 바라보고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등 뒤 동그랗게 말아주시면서 캣 포즈, 환한 고양이처럼 동글동글동글 다시 가슴 펴줘 내쉬고 꼬리뼈 최대한 천장 쪽으로 열어주세요.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 무릎을 배꼽 중심으로 맞춰주시고요. 왼쪽 다리 일단 방금 하셨듯 카우 포즈처럼 가슴 열면서 다리와 함께 끌어올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골반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엉덩이에 힘 실었어요. 당겨오시는 내 무릎에 등 동그랗게 말면서 무릎과 코끝이 가까워지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 열어주고 닫아주고 두 번 더 가져오실 때도 배꼽 주변의 힘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다섯 번 했으니 이쪽도 다섯 번 맞으면 한 번만 더 갈 거예요. 어깨 내리고 목 길어지게 다리 쭉 더 열었다가 당겨오시고 네, 들리는 다리 보시면요. 너무 높지 않는 손에서 바닥과 수평 정도? 발끝이 끼어진다는 느낌? 자, 오른손 끝 조금 걸어나가 손끝 매트에 터치해 놓으셔도 되고요. 혹은 여유 되시면 손 떼볼 거예요. 하고 어깨에 맡겨지지 않게 목 길게 뽑으시며 손끝 발끝 앞뒤로 길어진다는 느낌. 목도 들고 있는 것보단 바닥 보셔서 목 뒤까지 길게 놓으시고 갈게요. 호흡 이어가요. 아랫배 힘. 셋. 내쉴 때 복부 힘. 넷. 허리 너무 꺾여지지 않도록 허리선까지도 힘 주면서. 한 호흡만 더. 손끝과 발끝을 앞뒤로 누가 잡아당기듯이 쭉쭉 길게 늘려주시면 중심 잡기 더 수월하셨을 거예요. 손 내려놓을게요. 무릎 접어, 무릎 펼친 거. 천장 쪽으로 원, 킥. 투, 킥.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열 번 진행해요. 쓰리, 킥. 4. 가능하시면 골반이 나가지 않는 선에 5. 다리를 많이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6. 골반이 돌아가지 않는 거에 신경 쓰세요. 7.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근육에 더 타이트하게 자기 가요. 8. 9. 10개째 들려있는 다리 보시면서 무릎 접어오시고 뒤꿈치를 밀어낼 준비 됐어요. 그대로 발 뒤꿈치를 업. 2. 업. 3. 얘도 가동 범위가 크지 않아도 돼요. 4. 5. 내 왼쪽 엉덩이가 빵빵해진다는 느낌. 6. 7. 나도 모르게 어깨 맡겨 있지 않게요. 최대한 승모 내리고 팔다리 길어지는 느낌으로. 8. 9. 10개째에서 뒤꿈치 밀어 올리고 엉덩이 힘 빵빵하게 느껴주세요. 네, 최대한 대둔근을 조여놓은 거였어요. 그대로 골반 열어 중둔근 가기 전에 무릎 가볍게 겨드랑이 쪽. 다시 뒤쪽에서 내쉬고. 다시 긴장. 셋. 고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넷. 하나 더. 가져왔을 때도 골반대 주변 불편하지 않은 분들 무릎을 내렸다가 위로 뻥. 둘. 세. 이때 왼쪽 엉덩이 바깥쪽인 중둔근을 조이는데요. 5. 오른 엉덩이가 바깥으로 너무 빠져나가지 않게. 7. 8. 9. 마지막 10번째 무릎을 조금 더 들어 올리려고 하시면서
버티실 수 있으면 더 오래 버티셔도 돼요. 네, 내려놓으시는 걸로. 다리 한번 탈탈탈탈탈 긴장 풀며 무릎 사이 주먹 한두 개 정도 들어가게 해주실게요. 자, 손목 긴장했었으니 잠깐 힘 풀어서 팔꿈치 내려놓고요. 어깨선도 힘 너무 풀어놓고 있었어요. 우리 턱과 가슴 내려놓으시면서 어깨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는 느낌 주실게요. 크로코다일로 마지막 휴식할게요. 최대한 아랫배를 집어넣어 복부를 납작하게 하시며 아랫배 안에 허벅지가 만나는 느낌. 위에서 아래로 어깨를 조금 더 지그시 눌러내실 거고요. 가슴과 겨드랑이까지 바닥에 닿는 느낌이에요. 이게 잘 동작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깨 많이 굽어서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팔꿈치도 다리 너비도 많이 벌리셔서 뺨 내려놓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가슴이 잘 안 닿으실 거예요. 그러더라도 최대한 아래쪽으로 가볍게 눌러주시면서 하루를 다 보내신 다음에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요 동작은 요 동작만 빼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대로 우리 자리에 엎드리실 거예요. 다리 뒤로 쭉쭉 뻗어놓으시고 자리에 잠깐 엎드리실 건데 앞에 이렇게 뼈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수건 하나 위쪽에다 깔아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앞에 뼈 때문에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엎드려서 가시는 동작 볼 거예요. 일단 바닥에 엎드리신 채에서 두 다리 사이를 최대한 열어서 매트 너비 정도로 해놓을 거예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기초 동작 먼저 보여드려요.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세인데요. 손목의 도움을 약간 받아야기 때문에 손목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과 팔꿈치 다 써서 일으키셔야 되고요. 괜찮으신 분들, 손목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 옆선으로 가져올게요. 좌우 살폈을 때 내 손끝이 어깨 주변까지는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대로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낼게요. 손과 어깨의 도움을 다 받아오려면 어깨가 상승해 있을 거예요. 최대한 낮추면서 목부터 가슴, 쇄골을 들어올리듯 멀리 바라보시는 시선에 허리 주변이 약간 묶이죠. 뒷구리살이 정리될 거예요. 약간 어깨 도움 받았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어깨 내리고 가슴 열어서 힘 풀어주셨다가 셋. 저는 지금 많이 오바해서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만 보여드리기 위함이니 회원님들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정도만 힘 놓추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허리 주변이 좀 더 열리실 수 있도록 가슴 먼 곳 바라보시면서 잔잔히 배꼽부터 팔꿈치 구부리면서 척추 마디마디마디 하나하나 내려둘게요.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 동작만 요 정도 했어도 충분히 자극이 오실 건데요. 허리가 원체 건강하신 분들은 자극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더 자극을 주기 위해 두 손을 좀 더 밑으로 내려주실 거고요. 두 발도 벌려있지 않게 모으시거나 혹은 완전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허벅지 안쪽 선부터 엉덩이까지 좀 더 조이시길 원한다면 뒤꿈치 모아 엉덩이에 힘 괄약근 꽉 조여 놓으신 상태에서 일으킬게요. 코브라사나 부장가 똑같아요. 부장가사나 어깨 낮추고 가슴 열면서 허벅지 앞쪽 선 바닥으로 붙이려 제가 팔꿈치 약간 구부려 놓았죠. 팔꿈치를 다 피게 되면 이 허벅지 앞선이 떨어져요. 허벅지 앞쪽과 회음부를 붙이실 수 있게 팔꿈치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먼 곳 바라보시고 이때 고개를 꺾어서 가지 않아요. 최대한 목 길어지게 뽑아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모으려 하고 괄약근 조이면서 복부 안쪽까지도 힘 모을 거예요. 힘 살짝 풀었다가 두 번 더 내쉬고 허벅지 안쪽 후. 힘 풀었다 마지막 뒤꿈치 모았어요. 무릎 붙였고 허벅지 안 엉덩이 그리고 허리 뒤쪽까지 충분히 묶어내신 후 천천히 힘 풀러서 아래로 다운. 잠깐의 휴식이 있으실 거라서 손을 하나 묻어놓으시던가 혹은 그냥 매트 위에다가 뺨을 두신 채 손등을 엉덩이 옆쪽으로 힘 툭 풀어놓으시고 쉬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 바로 오실게요. 저는 다음 동작 가기 위해서 바로 준비할 거예요. 양발을 옆으로 만세로 뽑아낼게요. 두 발 사이는 주먹 한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 들어가실 수 있게 벌려낼 거고요. 손과 발을 바닥에서 약간 뗄 거예요. 이때 팔을 온전히 다 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구부리셔서 최대한 승모 내려놓고 목 뒤를 길어지게 해주시면 돼요. 오른손과 왼발을 끌어올려요. 긴장 풀었다가 왼손과 오른발. 긴장 풀었다가 오른손 왼발. 왼손과 오른발. 허리 주변과 엉덩이 주변이 약간 수축이 되는데 부담되시는 분들은 한 손씩 한 손씩 하시면 되고요. 괜찮으시면 두 손 두 발을 같이 업.
약간 긴장 풀었다가 둘. 호흡을 마시거나 내쉬거나 상관없이 올리시면 되는데 보통 마시는 호흡에는 호흡을 참게 되세요. 해서 가능하면 내쉬는 호흡으로 길게 호흡을 참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긴장 풀어 두번더 가요. 넷, 내쉬고 힘 풀었다가 마지막 한번더 내쉬는 호흡 열어져 있는 손발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끌어올리고 어깨 너무 긴장하지 않게 손끝과 발끝이 멀어지면서 허리 손과 엉덩이에 꽝 힘이 묶여져 있는 걸 느끼며 천천히 아래로 다운시켜 놓을게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힘 잠깐 풀어놓아 허리 주변이 긴장감을 약간 푸시고 내 허리가 괜찮나 살펴보아요. 괜찮으시다면 그 다음 동작 다시 갈 거예요. 오른 무릎을 접어오시면서 양손을 이용하여 등 뒤로 가져가시는 손에 양팔에 발등과 발목을 잡으신 후 어깨를 좀더 여실 수 있도록 상체 약간 일으키셔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른쪽 허벅지 앞선을 늘려 발이 도망감에 따라 어깨와 가슴까지 활짝 열어줘요. 긴장을 살짝 풀어주며 들이쉬고 내쉬고 힘 풀어주셨다가 셋, 내쉬고 무릎의 안정화를 도와주며 허벅지 앞쪽을 길게 늘려서 아름다운 내 다리 라인뿐만 아니라 힘 풀어주시고요. 두번더 가요. 어깨와 가슴이 조금 더 확장하여서 굽어있는 거북목, 어깨선을 조금 더 말끔히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 한번더 오른쪽 허리 주변에 유방근육 묶어내면서 멀리 바라보는 시선 셋, 둘, 한 호흡 더 천천히 내려올게요. 손톱 내려주시고요. 반대쪽 바로 이어갈게요. 왼무릎 접어오시고요. 손으로 발목, 발등 잡을 거예요. 어깨 뒤로 가슴 열어서 반대쪽 이어가요. 마시고 내쉬며 약간의 힘 풀어. 둘. 힘 풀었다가 셋. 복부 내벽을 바닥으로 약간 더 밀어내시면서 마지막 넷. 한 호흡 더 해서 위에서 머무르시기 3초, 2초, 1초 어깨 가슴 더 열어내면서 천천히 다운 손톱 내려놓고요. 반대쪽 두시면서 허리 주변에 힘 약간 풀어주실 거예요. 자, 허리에 불편한 감이 조금 있었어요. 해서 나는 약간 올라와서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 근육을 좀 조여볼 건데요. 두 팔꿈치를 접어오시고요. 양팔은 편안하게 벌려낼 거예요. 두 주먹 울끈 쥐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약간 가슴 부위까지만 떼신 후 팔꿈치를 뒤로 접어 모아 팔꿈치끼리 만나듯이 약간의 긴장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 길게 호흡 절대 참지 마세요. 힘 풀어주셨다가 셋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날개뼈하고 날개뼈 사이에 조여있는 능연근이 수축하면서 가슴이 많이 열렸죠. 힘 풀어주시며 두번더갈 거예요. 어깨를 많이 쓰시거나 혹은 굽어있는 등 혹은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휴대통을 많이 만지고 내가 상체를 많이 구부정하시는 분들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번더 다섯 번째 위에서 팔꿈치만 넷둘 후에 셋둘후둘둘후 하나 둘 최대한 날개뼈 사이 열어 멀리 바라보시고 아래로 다운 긴장 풀어주실게요. 허리와 전체적으로 후면 쪽에 약간 자극을 했었어요. 마무리 한 동작만 더 갈게요. 엎드려 가시는 마지막 자세 두 팔꿈치를 세워내시고요. 거의 다 했는데 엉덩이를 하나 안 했네요. 해서 두 발끝 아까처럼 두 발끝 전에 뒤꿈치가 아닌 발끝으로 발가락 끝을 살짝 모아주시고요. 그대로 업, 다운, 둘, 둘, 셋, 둘, 넷, 둘, 어깨 긴장되지 않게,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둘, 쭉 끌어올려 허벅지 뒤쪽 엉덩이에 빵빵한 힘 느껴주세요. 스르르 긴장 풀어주시고요. 그대로 두 팔꿈치를 주먹 한 세네 개 정도 들어가게끔 모아오시면서 깍지 끼신 손에 발끝선 세워요. 복부부터 천천히 떼주시면서 엉덩이를 약간 올렸다가 돌핀 끌어내리시면서 다시 한번 엉덩이 약간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말아 넣고
한번 더 꼬리뼈 내쉬고 마저 두 번 더 내쉬고 마지막 한 호흡만 더 낮은 플랭크에서 복부 힘과 허리의 힘 전신의 힘을 좀 버텨 주실 거예요. 호흡 이어갈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무릎 내려놓으시고요. 맨 처음 시작하셨듯 가볍게 턱가슴 내려놓으시면서 휴식하시는 걸로. 어느 정도 허리선부터 어깨 주변까지의 긴장감이 좀 풀리셨다면 올라오실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누워서 진행하시는 동작들 볼게요. 두 손 모아 나마스테.